체험을 하면 더 큰 즐거움을 주는 서울의 이색 박물관 픽스리를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비즈 서울 TV 구독자 여러분, 투어캐스터 최아리입니다. 파릇파릇한 봄에 시작한 설렘주의보였는데요. 이제는 찬바람이 부는 겨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절에 관계없이 여러분께 최고의 즐길 거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추운 날씨를 피해서 실내에서 놀아볼까요? 큰 재미를 주는 서울의 이색박물관들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겨울 필수품 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 바로 이 목도리인데요. 이 추운 바깥에서는 목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조금 덥다 싶으면 실내에서는 벗어도 되고요. 이렇게 어떤 코디에나 잘 어울리는 체크무늬 목도리 하나면 올겨울 나기는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성북구에 위치한 첫 번째 이색박물관, 우리 옛돌 박물관입니다. 여기 세계에서 유일한 석조 전문 박물관인데요. 석조 유물 1250점, 자수작품 280여 점, 근현대 회화 100여 점을 전시 중인 대형 규모를 자랑합니다. 무덤에서 오신 마을의 지킴이 역할을 했던 동자석을 전시한 동자관, 경상도와 전라도에서 장승을 부르는 명칭인 벅수관, 한 땀 한 땀 정성이 느껴지는 자수관, 야외에서 꾸며진 돌의 정원까지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이 언제나 진행되니까요. 온 가족과 함께 산과 바람, 천 개의 돌, 천 개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우리 옛돌 박물관에서 뜻깊은 시간을 보내보시죠. 성북구에 위치한 이색박물관 한 곳 더, 작년 4월에 개관한 성북 선잔박물관입니다. 조선시대의 의복 문화와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먼저 선잠재란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선잠재는 누에 농사의 풍년과 한 해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사인데요. 단순한 제사를 넘어서서 그 의례 속에는 음악과 노래, 무용까지 어우러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1관에서는 선잠단의 역사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2관에서는 선잠재의 거행 모습을 3D 영상으로 관람 가능하고, 3관 특별 전시실은 왕실의 비단 창고가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비단을 직접 만지며 체험할 수 있대요. 이제 곧 방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디를 갈지 고민이시라고요. 이곳은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입니다. 1층은 만화의 집, 2층은 애니 소풍으로 나눠 운영 중인데요. 뽀로로와 타요, 슈퍼윙스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VR 체험, 스톱 모션 체험, 모션 인식 체험까지 하루가 모자랄 만큼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한 만화방도 꾸며져 있으니까요. 아이와 함께 어른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체험관이네요. 이곳은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 생활사 박물관입니다. 생활사 전시관에서는 해방 이후 서울 시민들의 일상 생활사를 전시하고 있고요. 본관 1층부터 2층까지는 감각 체험형 놀이를 결합한 어린이 체험실 온팡 놀이터가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싶으시다고요. 성동구에는 서울 새활용 플라자와 서울 하수도 과학관이 있습니다. 새활용 플라자에서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쓰임이 다한 자원에 새로운 디자인을 더한 가치 있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고요. 서울 하수도 과학관은 물순환의 과정을 쉽고 재밌게 전시해 아이들의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전시관 뒤편에는 물순환 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어 마음껏 뛰어놀 수도 있다네요. 서울시에는 보라매와 광나루에 시민안전체험관을 운영 중입니다. 어린이 대공원 내에 위치한 광나루 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화재와 교통사고, 지진, 태풍체험 및 선박체험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체험관 예약은 미리 인터넷으로 하셔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보라매 안전체험관은 청소년과 성인 위주의 체험관입니다. 아무래도 성인 위주이기 때문에 강의 시간도 길고요. 사뭇 진지한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안전에 관련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교통사고, 지진, 태풍 등의 각종 재난 상황을 체험하고요. 소방시설의 작동 원리와 작동법을 배우는 소방시설 체험,
심폐소생술을 배우는 응급체험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보다 다양한 박물관과 체험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쏙 들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주에도 서울의 즐길거리를 찾아 돌아올게요. 비즈서울TV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